노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부모님 모시는 분들, 24시간 꼼짝 못하고 곁을 지켜야 할 때 많으시죠. 보호시설에 맡긴다 해도 대부분 낮에만 운영해 힘든 점 많으셨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98살 권영옥 어머니의 간병인은 여든을 바라보는 아들 김순기 씨. 김 씨는 요즘 지역 노인보호기관에 시간될 때마다 찾습니다. 집에서 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보고 싶지만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다 보니 이곳에 도움을 받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. 치매상도 심하고 그래서 항시 옆에 그냥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거든요. 현재는 어머님 건강도 좋으시고 또 우리 내에도 아주 상당히 그 가정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. 어머니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치매 환자.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부모를 간병하며 시름이 깊어가던 차에 이곳을 알게 됐습니다. 당장 생계로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가족들에게도 큰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. 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시간 동안에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의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저녁 야간이라든지 주말까지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이처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노인 보호 기관은 수원과 시흥 등 경기도 내 38곳.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돌봐주며 정서와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. 원하면 가족이 함께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.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 이용자는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최대 2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. 지뉴스 플러스 최지연입니다.